대리권의 남용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해서 을이 대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병이 을의 갑에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 2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길래 을이 대금을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요 돈을 갖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요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유의하실 거는 을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라는 얘기냐면 유권 대리라는 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남용을 하면 자꾸 대리권도 없이 팔아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대리권도 없이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요. 요거는 무권 대리예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이 아닙니다. 이제 의를 한번 보시게 돼 있거든요. 개념.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슨 말이죠? 유권 대리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사례가 나오면 돈 갖고 튀었다 이런 얘기고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입니다. 그럼 밑에 효과를 알 수 있어요. 판례까지인데 일단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 대리므로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갑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상대방이 뭐가 되냐면 보호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판례는 여기서 이제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병에게 그러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다만 상대방이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뭐죠? 무효가 되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적어놓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끝이에요. 우측에 대표 예지가 나와 있습니다. 갑은 병 주식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에 회사를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의 영역방침을 어기고 평소에 안면이 있는 모자라서 그래서 을에게 회사 물품을 빼돌려 염가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렸다. 대리권 남용이죠. 을은 갑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뭐죠? 악이죠. 따라서 요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고요. 본인은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2번 을은 갑의 배임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3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대의 행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우리 민법에서 학설이 대립한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맞나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본인으로부터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 갑을 찾아가지고 내 돈 내놔 자식아 부당이득 반환을 뭐죠?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5번이 추가될 내용인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하나 더 하면 무효의 경우에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배달하던 친구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웠어요. 그러면 누가요? 사장도 그것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아예 뭐요? 무효고 본인은 전적으로 뭐 할 일이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병의 피용자 갑의 행위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대리권 남용이 무효인 경우에 보이는 무슨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해가지고 공통된 소멸원 인해서 127조가 나오죠. 아주 잘 나옵니다. 1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임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뭐죠? 소멸사유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 왜요?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사유로서 뭐밖에 없습니까?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럼 뭐요? X. 왜냐하면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이지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된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또 이게 뭐냐?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죠? 피성년 후견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 개념 제가 첫 시간에 이번 달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성년 후견 계시니 피성년 후견이니 뭔지 모르면 큰일 난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요.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이었던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117조에 따라서.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맞고요.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도 뭐죠? 맞는 말이니까 무슨 뜻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된다는 취지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왜 민법 117조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냐고요? 이런 말 제가 이런 얘기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뭐죠?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뭐죠? 결여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대리인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17조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입법자 마음인데 그죠? 입법자 마음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리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돼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뭐 했어요? 선임했어요. 그러면 지가 책임질 문제니까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 제도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잖아요. 그죠? 근데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이라면 행위란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128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28조 읽어보면 일단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인데 읽어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걸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되는데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은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 끝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임무 완수입니다.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리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 없죠? 면제해 줄 수가 없고요. 또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제가 땅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땅을 팔면 저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서 제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이미 저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취소하려면 다시 본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이 있어야 돼. 그럼 네가 취소해라 라는 수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땅 팔았어요. 한 보름쯤 지났는데 땅 산 놈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은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또다시 본인으로부터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또 뭐가 있어야지만요? 수권이 있어야지만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요.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수권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임의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계속 보시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무슨 말이죠?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는 말은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근을 3번 해가지고 법정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이 나오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읽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대표 이제 풀어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연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뭐죠? 소멸사유입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고요.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가 있고요. 4번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면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제3절에서 대리행위에서 대리의사표시에서 현명주의가 나옵니다. 법정문 좀 읽어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본인인데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대전에 내려와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서 병과 뭘 했냐면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죠. 동의하시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 놈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뭐라느냐면 현명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합니다. 114조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사표시.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한 놈이다 라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뭐죠?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의의가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갑은 표시의 의미, 나번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인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본인에게 효과를 기소시킨다는 말이에요. 가끔 문제집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민법이 아니라 독일 민법이 그래요. 우리 민법은 무슨 말이냐면 을의 이름으로 매매계약하되 다만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뭐죠? 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뭐예요? 현명의 방식인데 위임장 첨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대리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요?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인데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을이 본인을 사칭했어요. 본인을 가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에다가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그건 현명은 아닌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봐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면 이거는 현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책을 볼 때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잠깐 볼 건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있죠.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라고 되어있죠? 대리인이로 되어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하겠으면 얘기죠? 지금 주어가 뭐라고요? 대리인이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권 있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한 것도 뭐가 돼요? 현명이 되고요. 근데 만약 이것이 문장이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틀린 지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현명을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되고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누가 아파트를 산다고 받아들입니까? 대리인이. 따라서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소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죠. 그 다음 현명주의 예외로서 좀 기억할 것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있는데 교재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행위의 경우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왜 그렇죠? 상행위는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특징이 있죠.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뭐 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개념도 은근히 중요한데요. 어떤 문제냐면 부부는 일상 가사,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을이 아파트에서 지금 있는데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병이 나는 주위 업자를 불러가지고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으면 병은 기름값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갑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기 때문에 부부 쌍방에게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따라서 의뢰 행위라 하더라도 갑에게 뭐가요? 효과가 기속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을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으면서 나는 갑에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현명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로 말씀드리면
부인이 명품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막 명품 가방, 명품 뭐옷 이런 거 사느라고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카드값 1,000만 원을 남편이 갚아줘야 되네? 갚아줄 필요 없네? 갚아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부 재산 별산자라고 해서요. 부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인의 채무나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배우자가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어디더라고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중복이 됩니다. 이게 뭐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고 개념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을 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병이 암수리 안 하고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이 의사표시를 자신에게 한다고 받아들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 의사표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귀속이 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현명이라는 말은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 대리인의 능력해서 117조. 대리는 행인 능력점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수 있죠? 대리인 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117조의 적용 범위에서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한번 보시되 아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오늘의 대리행의 하자가 나오죠. 참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아주 잘 틀리세요. 잘 틀리면서도 틀린지도 모르고 우겨요 자꾸. 일단은 뭐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또는 뭐 선인지 악인지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 누구만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러한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표준화하는 게 있어요.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 많은 누구를 표준으로 합니까?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수험적으로 기억할 것은 궁방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죠? 대리인. 원래 하나 더 있긴 한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죠. 궁방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가지고 원칙과 관련된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중매매입니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재임의 순이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죠. 그럼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예요?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다. 다시 말하면 궁방만 본인입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갑은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죠? 대리인. 다시 말하면 사기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 대리인 사기 안 당했어요. 그죠? 따라서 갑은 대리인이 사기당 안 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가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동의하시죠? 그죠? 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요, 매수인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병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자전거는 고장난 자전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드는 자전거였어요.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을은 이 자전거가 고장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근데 본인은 뻔히 알고 있었어요. 악이었어요. 이럴 때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체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뭐만요? 궁방만 본인. 그죠? 뭐라고요? 궁박만 본인. 궁박 없잖아요. 악인지 선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고요.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데 자꾸 왜 그러냐면은 본인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누가 의사결정한다고요? 대리인이. 이상한 것 같아요. 갑을 다섯을 먹은 꼬마로 집어넣으시라고요. 을을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자를 집어넣으시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만 뭐예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늘은 예배도 할 건데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면 예배를 못하는데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 부분은 원칙이 중요하고 만약에 제가 오늘 예외를 설명드릴 건데 예외 때문에 헷갈린다면 예외는 버리시는 거, 이 부분은요. 자, 예외를 설명드릴게요. 자, 하자담보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다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본인이 을에게 뭘 했냐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는 얘네는 악의가 되기 때문에 하자담보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점점 겁이 나고 있어요. 자, 우측에 예외를 읽어볼게요. 그러나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뭐라고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다는 거죠? 본인이 참여한 거예요. 이때는 누구 것도까지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이 많아요.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본인 것도 고려하니까요.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를 했죠. 지시했으니까
대리는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죄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물을 수 없다고요?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본인 것도 뭘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는 뭐죠?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결론 정리해보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진다. 다만 본인이 뭘 했어요? 지시를 했으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으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합니다. 끝이에요. 대표해집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이런 것들은 옆에서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B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고 C가 먼저 상대방이죠. 이 정도 메모하셔야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대리인을 누구로 놓고 있어요? 을로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뭐예요? A를 뭐죠? 대리, B를 뭐죠? 본인, 죄송합니다. 을을 놓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B가 대리인 것처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헷갈리죠. 그죠? 옆에다 이 정도는 메모하셔야 되겠죠.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아, 뭘 안 했죠? 현명을 안 했네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요? 본인의 책임짐으로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요건은 B 본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번 A가 차고 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요. 왜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졌다죠? 대리인만을 가졌다지니까.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취소는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의 대리는 시킨 예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임의 대리는 수권이 없는 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으니까 취소 해제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맞네요.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해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 A만 가지고 따지니까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채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넘겨보시면 대리효과에서 1.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뭐죠? 귀속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번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는 대리행위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2번 본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도 필요하고요. 효과를 받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되죠? 권리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제5절 복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